지난해 연말부터 길게 이어지던 북극발 한파는 12일부터 조금씩 풀리면서 영하권에 머물렀던 낮 기온도 영상의 기온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찬바람이 그치면서 서울과 경기 북부, 광주 전북 지역까지 미세먼지 나쁨 수준의 대기길이 예상됩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련 국내외 주요 정책 동향을 담은 소식지 푸른 하늘을 위한 모두의 발걸음 제27호를 발간하면서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았던 지역으로 울진군을 꼽았습니다. 소식지에 따르면 울진, 속초 등 40곳의 기초지자체가 2020년 연평균을 기준으로 초미세먼지 환경 기준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 유효 자료가 생산된 202곳의 19.8% 수준으로 2019년에 2.6%에 비해 17.2%포인트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울진군은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가 11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에 그쳐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가장 낮게 기록되었습니다. 울진군 다음으로 강원도 속초시, 전남 완도군, 경북 영양군이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2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가장 높은 곳은 충남 아산시와 경기 부천시였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4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전국을 대상으로 초미세먼지 측정을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농도가 낮았던 12월로 나타났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 울진 미디어 네트워크 채널.